지금 웃고 있는데 어? 다 하잖아. 어. 안 해? 안 해? 안 한다고? 내가 이거 오늘은 없을 줄 알았는데 있어! 찾았어! 안 한다고? 와. 자, 그래서 코미디 빅리그 자, 인별그램 들어가서 코미디 빅리그 치면 오늘 온 사람 다 자랑하려고 공짜 보러 왔으면서 자랑하려고 여기 왔다고 이래서 다 올려놨어. 자, 이제 딱 들어가면은 요분 요분 딱 들어갔어요. 요분 또 48번, 콩 48번 48번 어디 있어요? 꽃무늬 어, 여기 앞에 계시나? 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어떡해. 얼굴 시뻘거졌네. 와. 야, 이건 다음에 딱 올린 다음에 뭐라고 했어? 셰프. 셰프 코미디 빅리그. 호강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자친구가 사연을 했나 봐. 호강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들어가 보잖아. 이분 장난 아니야. 바닷가 가서 뭐 자기 집사에서 집사지 딱 복층에서 나봐. 계단 딱 올라갔어. 뭐라고 해놨어? 어떻게? 몸을 두고 사는 곳이 집이라면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은 원피스. 이게 뭔 말이야? 원피스는 무슨 말이야? 원피스, 이게 뭔 말이야? 원피스가? 원피스가 뭐야? 원피스 만화. 아, 아, 그래. 아, 피규어 이렇게 올려서 꾸며놨다고. 아. 근데 이게 웃겨. 댓글이 웃겨. 댓글. 어. 카톡 왜 씹냐, 양아치야. 뭐야? 그러니까 사기꾼아, 얼른 카톡 왜 씹냐, 양아치야 이렇게 써있어. 그러니까 중독자인 거야. 카톡 온 거는 안 보고 SNS만 하는 거야 그냥. 어? 이게 다 어색이 아니야. 어? 니네도 또 그러잖아. 또야. 맨날 아유, SNS에다가 어? 막, 오빠 이렇게 하고 찍어서 막 올리고 막 럽스타그램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맞아 아니야? 아니야? 내가 오늘 뒤졌어. 아 요즘 너무 많이 뒤져. 내가 오늘 너희들 여기 와가지고 또 팔레메고 오빠랑 여기 코미디 빅리그 보러 왔다. 이국주 얼마나 뚱뚱할까. 누가 써있다니까? 누가 써있다니까? 누가? 자, 그래서 내가 여기 해시태그 코미디 빅리그 해가지고 딱 해서 자 여기. 자, 이제 누군지 알 거야. 예, 누군지 알 거야. 이것만 보면 아이디 나고 이제 SEUL 어? 어디야? 어머 저기 있어. 아, 어, 여기 있네. 왜,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저기 있네. 별 문제 없는데. 여기. 셰프. 코빅 보러 왔어요. 셰프. 랍스타그램. 셰프. 데이트. 데이트. 셰프. 기다리다 숨질 뻔. 아. 여기서 왜 웃어? 숨질 뻔. 다 숨질 뻔했어. 왜 웃어? 여기서. 이 친구가 또 딴 데 뒤져봤더니 아, 이 사람이? 어어 데이트를 겁나 했더라고. 봐봐 이거 봐봐. 어, 어. 와 여기 봐 뒤에서 이렇게 해서 겨드랑이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이씨. 이렇게 사진 찍은 거야 지금. 여기다가 사진 찍어서 올린 거야. 근데 여기 위치가 웃겨. 어딘데? 샵 국립현충원. 현충원이. 야 국립현충원에서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랬어? 어? 현충원 벚꽃놀이 유명하다고? 아. 근데 여기 댓글도 웃겨. 댓글도 봤어 또? 쉣! 눈두덩이에 살 쪄서 짱난. 얼마나 돼지였던 거냐. 그냥 태생이 돼지. 이거 써놨어. 이런 걸 왜 하는 거냐고. 아, 왜? 이런 걸 왜 하는 거냐고 꼴불견이. 너네 거 내가 뒤졌어. 아주 오늘 니네 뒤졌어. 오늘 내가 니네 거 다 뒤졌어. 야, 여기 내가 찾아놨어. 미 찾아놨어. 이 사람 딱 올려가지고 딱 들어가면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올렸어 일단. 셰프 그냥 코빅 쓰면 되는데 셰프 코비 셰프 꿀잼 예상 셰프 이게 뭐야? 꾸루지엠. 어디야? 누구야? 이거 어디 있어? 누구야? 꿀잼 누구야? 꿀잼. 아이디 캉 DH. 캉 DH. 어디 여자 둘 세 번째. 어디 손 들어봐. 저기 고개 숙인 둘 저기. 야 괜히 너네가 뭐... 숙인가 옆에 모르는 사람도 괜히 고개 숙이잖아. 야 꿀잼이 뭐야 꿀잼 이거 꿀루지엠 이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옆에 같이 온 친구가 댓글을 달았어. 뭐라고? 샷 내 덕분. 얘도 과간이야. 자 시작한다 네 거.
꿀잼 샵 허니잼 갑자기? 갑자기? 샵 딸기잼 갑자기? 뭐야? 그러니까 친구가 또 댓글을 걸렀어. 뭐라고? 이제 이게 좀 유행이 됐나 봐. 너 그러다가 오지랖고 이상준한테 걸린다. 걸렸어 걸렸어. 또 있어 또 있어. 근데 아, 이 여자가 아주 관종이더라고. 여자가 떡볶이 매니아더라고. 그래서 떡볶이를 이렇게 딱 찍어. 그 이건 뭐야? 그냥 샵 떡볶이 맞추면 되는데 겁나 많이 또 멀티를 해놨어. 샵 청주, 샵 떡볶이 맛, 샵 핫플레이스, 샵 졸마탱. 친구 댓글이 더 허세야. 헉, 혹시 블로거이신가요? 내가 너네들을 까똑 부산은 확인 못해도 SNS는 확인할 수가 있었어. 너넨 걸렸어. 아. 내가 오늘 오다가 다 뒤졌어. 어? 여기 와가지고 또 여기 와가지고 상준 오빠 이거 봐줘요 그러면서 여기 올려가지고 코빅 샵 샵 코빅 코미디 빅리그 샵 오빠랑 샵 럽스타그램 오빠가 표 구해왔다. 미리 찾았어. 누구야? 찾았어 찾았어. 그래서 여기 이 친구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많더라. 딱 이렇게 해가지고 생긴 대로 안 하고 키가 작나 봐. 그래서 키를 엄청 크게 보려고 여기서 나 무슨 지미집 가지고 다니는 줄 알았어. 이거 봐, 이거 어디서 찍은 거야? 이거 어떻게 찍은 거야? 봐봐. 그럼 다음에 뭐라고? 샵 울산, 샵 도찰, 샵 너희들은 와봤니? 누구야 이거 지미집? 아 진짜 이 사람 이렇게 생겼냐고 그러면서 딱 봤는데. 거울 보고 있는 거를 찍어달라고 했나 봐. 거울 보면서 찍었어. 봐봐. 내 이거 나 이 사람 모른다니까. 이런 게 있어 여자들 SNS에는. 그래서 뭐라고 해놔. 샵 언더워터 부구 힙합보와 함께 샵 치킨 샵 저녁 샵 귀염귀염한데 써 있다니까. 아 진짜로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해서 봐봐. 방송에서 봐봐. 예쁘네, 진짜로 봐. 선글라스 껴놓고 샵 싱가포르 샵 선글라스에 비친 내 모습. 그랬잖아. 어디야? 진짜 이렇게 생겼어? 봐봐. 이렇게 안 생겼을 거야. 어디 있어? 입 가리고 있는 사람 하나야. 봐봐. 봐봐. 이리 봐봐. 봐봐. 지미집으로 가봐. 봐봐. 지미집으로. 너 아니잖아. 봐봐. 봐봐. 저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안 생겼잖아. 이렇게 이 정도로 이쁘게. 이게 아, 뭐냐고. 괜찮아. 비슷해. 생긴 대로 올리란 말이야. 생긴 대로 올리란 말이야. 여성들 우리 남자친구 생긴 대로. 그냥. SNS, 인스타 이런 거 할 때도 그냥 안 해. 어? 오버해서 하잖아. 맞잖아. 그래서 내가 그래. 니네 여기 걸렸어. 그냥 코빅 오면은 어? 코빅 간다고 하면 되지. 코빅 간다. 자랑하려고 오바해서 코빅 담청댁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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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이런 거 엄청 잘. 내가 그래서 없다고 여기 잡아냈어. 여기 내부에서 어? 샵 코빅 치면은 여기 나와. 421번, 422번. 어디야? 저 뒤에, 저 뒤에. 뒤에 두 번째 줄이네. 뒤에. 뭐야 이게 다? 어, 그래. 왜, 왜 그러니? 왜 너네 웃으면서 때 서로 때렸니? 상태 왜 그래? 한 시에 왔는데도 400이 넘어감. 네 상황을 굳이 알려줘야 되니 그렇게? 그냥 코빅 보러 왔다고 하면 되지. 그러면서 유유 표시를 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개를 막. 아 속상하니까. 한지였는데 댓글이 웃겨. 댓글이 봐봐. 크크크가 남무 애네들 친구들이 와. 다 그러고 노는 거야. 헤라 이름이 헤라인가 봐요. 네. 헤라 이거 오케이 됐어 재밌겠다 유유유 10개. 친구들이 다 그래. 친구들이 다 그래. 나 이거 떨어졌는데 유유. 그리고 지가 대답한 거야. 언니 나 이거 세 번째 댕겨 히히 하트 하트. 와, 계속 웃죠. 대박. 그러니까 어떻게 당첨됐냐고 했더니까 댓글이 웃겨. 사연 써서 당첨된 거야? 나도 가고 싶어? 이랬더니 댓글 단 게 응 사연 점점 내가 또 기가 막히게 썼지. 야! 너 지원했어? 너 지원해서 왔어 여기? 너 사연 지원했어? 얘 들어가면은 뭐 많아 막 이렇게 막 고양이도 해놓고 먹을 거 이거 하나만 더 이거 이렇게 먹을 거 이거 한 번은 맛있으면은 맛있다고 하면 되지. 너 뭐야? 뭐야? 셰프 전복죽
샵 존맛. 여자들이 다 이렇게 어 이렇게 한다니까. 이렇게 이거 왜 하는 거야 이렇게. 너 때문에 당황했어. 여기도 어. 관중 많아. 여기도 어 샤코빅 치면은 엄청 많이 나와. 거기서 또 아. 엄선했어. 엄선 여기 저기 찾았어. 여기 아이디 림뭐 204 205 204 205 204 205 어디에 어디에 여기 보면은 야, 200... 샷 코미디 빅리그 샷 누구 1등 줄까. 진짜 리모컨으로 개그맨을 뭐 줬다 뺐다 한다 이거지. 아, 어? 야 우리는 몇 등 줄라고 그랬어요. 와, 내가 2등이래. 우리 2등이래. 우리 2등이래. 네, 댓글 달 뻔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오지랖아 1등 주세요. 달 뻔했어. 여기 그 들어가면은 아, 그분 거 많아. 그분 거? 응, 이분 거 많아. 이분 많아. 이분 거 이거 했는데 어? 신기한 게 있더라고. 김은국 아저씨랑 이렇게 우와. 사진을 찍었더라고. 근데 해시태그가 아주 관종이야. 김은국 아저씨와 함께 주말 여의도 결혼식 샵 흥거신 샵 영원한 해병. 여기까지 괜찮아. 어, 괜찮아. 근데 이게 웃겨. 샵 주세호 씨는 오늘도 안 오셨나 봐요. 뭐야? 예능인이야? 알아? 예능인이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또 있어. 제 손발 없어지는 거 하나 있어. 너도 모를 거다 너 이거 손발 없어지는 거. 이거 운동하는 사진 기억나니? 어머. 기억나니? 운동하는 사진 샵 불금엔 헬스 샵 타이반 자이반 샵 자기관리의 중요성 간다 샵 엉짱이 되고 싶어요. 엉짱이 뭐야? 완전 관종 아니야? 너 때문에 당황했어 오늘 여자들 그냥. 아 메모 너무하더만. 우리 안 해. 우리는 다 기억해. 머릿속으로 기억해. 메모 안 한다. 우리는 다 머릿속으로 기억해. 어? 하지마. 우리 다 혹시나 기억해. 핸드폰 어? 내 거 없었을 때 다른 데서도 볼 수 있게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잖아. 어? 올리잖아. 아유, 또 시작됐다. 오늘도 여자들 중에서 오늘 코미디 빅리그 본 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셰프 코미디 빅리그. 야 내가 제일 예쁘게 저장하는 사람 한 명을 찾았어. 야 심장이 덜컹하지 나다. 65, 맞아? 66. 어머, 맞아? 아유. 다 그랬어. 아, 어떻게 걸렸어. 여기 샵. 다른 사람은 그냥 샵 코미디 빅리그 올렸는데 저 친구는 응. 뭐라고 올렸냐면 샵 코미디 빅리그 패러 왔다. 야 이 드라마. 뭘 패러 온 거야? 누구 패러 왔니? 누구 패러 왔니? 난 아니, 누구 패러 왔냐고. 뭐야 누구야? 어 누구야? 아 패러 왔다며. 뭘 패러 왔대요? 패러 왔다며. 근데 여기 누가 답글 달았어. 친구인가 봐. 오 이상준 씨가 이거 봤으면. 친구가 한 거야 친구가. 그랬더니 자기가 답글을 달아줬어. 그게 웃겨요. 미친 개설렌다. 내 거 읽으면 오늘 내 운다. 정상도 사람인가 보네. 어, 오늘 이렇게 기록했어요. 코미디 빅리그를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근데 아, 옛날 것들도 자기 추억을 많이 이렇게 아, 기록을 했더라고. 끝났다 어? 이제. 제정신이 아니더라고. 예? 제정신이 아니라니 무슨 말이야 이거 좀 했다고. 야 어. 사진 이쁘다 올려가지고 저 자기 뭐 이렇게 공부한다고 올렸나 봐. 샵 내 어디께. 사물함하고 옷 색깔하고 똑같으니까 샵 한몫 샵 덩치 샵 직맨 수준. 자기가 직맨 수준이라고 그런 거야? 뭐 남기려고 한 게 아니라 관심 받으려고 한 건 거죠 그냥. 아 직맨처럼 큰 게 아니라? 아 큰 게 아니다. 너는 어 너무 외소하고 너무 귀여워 이 얘기 듣고 싶어서 그래? 그것도 좀 이상하긴 어. 하다. 아 졌다 졌어 정말. 어디 있어 봐봐. 일어서 봐. 일어서 봐요. 오 직맨 수준. 예? 아우 세상에. 내가 이거 끝판을 읽어줄게. 끝판. 끝판. 제주도 간 거를 기억하려고 남긴 건가 봐. 왜 자기 안 와봐. 뭔지 안 와봐. 자기가 뭔지 아는 거야. 기억하는 거야. 자기 사진 셀카 올려놓은 거야. 제주에서. 그러면서 자기가 집으로 쏘는 거예요. 쉣. 준예 보스.